지난 3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우리가 지지하던 사람이 된 다음에 솔직히 많이 풀렸었습니다. 이제 긴장이 풀렸던 거를 이렇게 보고 느꼈어요.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뭐몇번 집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, 이 사람들이 긴장이 풀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긴장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.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뭐 탄핵이 맞습니다. 나오고 뭐 체제를 바꾼다는 얘기 나오고 노동자들 모이겠다 그러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아,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하고서 우리가 이 국가를 지키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급한 마음이 나는 나타났다고 봅니다. 아, 그렇게 따지면 정광욱 목사님께서 그 대선 전에 그렇죠. 우리가 원하는 우파의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그렇죠. 가만히 있지 않을 그대로 것이다. 그냥 완전히 예측을 100% 정확하게 한 거죠. 그리고 금년 중에 다할 거다라는 그 예측까지 맞은 거죠. 이야, 금년 가을 참. 중에.